공병화 박사님 올라오셔서 특별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금 20분이나마는 제가 10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정 의혹을 많이 증명했는데 큰 이력을 담당하신 바실리아 시비의 조슈아님이 10분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장문의 기자 보도문들을 기자문에 돌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공병호 TV에서는 그 기자 보도문하고 관련 자료하고 영상을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는 조작론이냐 음모론이냐 이런 여부는 이미 물 건너간 주제입니다.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3단계로 봅니다. 1단계는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그 조작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했냐는 문제를 따지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처벌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가운데서 1단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걸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공 박사, 조작론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저기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 이 야당표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통계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는 지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폭파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의 콩고나 리비아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정치학 교과서나 통계학 교과서에 한국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아마 사례로 아마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탄을 한 것은 이 통계가 갖고 있는 무서움, 숫자가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고려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는 범죄자가 남긴 지문과 같기 때문에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입을 다물게 하고 누구를 박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계에서 뭘 찾아냈냐? 이 통계에서 찾아내는 결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조작감입니다.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종로의 3, 서울의 4, 이런 식으로 3, 4, 5, 6, 7이란 조작감. 왜?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통계 분석을 통해가지고, 아, 이게 조작된 것을 학문적으로는 가치 오차라고 합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낸 것을 여러분 역순으로 다시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을 하니까 정상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이건영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전투표 보정값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를 훔쳐갔느냐.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연구는 얼추 사전투표의 총 득표수 가운데서 전국에서 20%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그 20%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표 빼돌리기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재미 경제학자가 은퇴하신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공부학사 아무리도 근데 그 이론하고 바실리아의 조슈아 씨가 이야기한 표 갈기의 숫자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20%를 전국에서 가져갔는데 여러분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발표된 지역구의 사전투표율이 그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가짜 사전투표율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수정작업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하는 통계를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상승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를 10%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구하면은 진짜 사전득표율이라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득표 총수에서 20%를 일단 빼돌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원해주고 나머지 남은 80%를 가지고 다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접전 지역에서 모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선거인 명부 조작과 같은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치는 최소 35석에서 39석 정도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전체 그걸 거시적으로 보면은 20%를 가져다가 자당 후보에게 밀어줬고 지역구에서 보면은 지역구에서도 여러분들 10% 정도를 올려주고 10% 정도를 빼앗는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으로 20% 정도의 표 빼돌리기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우리 한간에 선거인단보다도 투표인수가 많죠? 네. 그것을 마이너스 1 문제 혹은 유령투표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를 미리 빼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검증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저는 이 정도의 통계적인 그런 증거 자료는 실물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통계 자료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선자는 선거에 떨어졌을 때 그 낙선자가 갖고 있는 낙담과 좌절감과 패배의식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이해를 하려면은 찬성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낙선자를 압박을 하지 마시고 당선자하고 미래통합당에게
누구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표를 뺏겼습니까? 누구가 나서가지고 의혹을 풀으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박신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여야를 불문하고 좌익을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주모자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